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2023년 5월 호주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호주 전국 부동산 가격이 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2개월 호주 부동산 가치는 8% 하락을 보여줬지만 이 하락폭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에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4월에는 0.7%, 3월에 0.8% 상승에 이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올해 2월 저점 대비 1.4%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2023년 4월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시드니의 경우 상위 25% 부동산에서 4%의 가격 상승을 나타냈고, 중간 가격대 2.2%, 하위 25% 가격대 부동산에서는 1.3%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멜번 경우는 상위 25% 부동산 시장에서 0.7%, 중간 가격대 0.1% 상승, 하위 25% 가격대 부동산에서는 0.3%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브리즈번의 경우는 상위 25% 부동산 시장에서 0.5% 하락, 중간 가격대는 0.3% 상승, 하위 25% 부동산에서는 0.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호주 전국 부동산 판매량을 보면 코어로직은 한달 동안 35,398채의 부동산을 판매를 예상했고, 계절의 영향으로 판매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이맘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판매가가 1년 동안 21.5% 감소했고, 특히 강한 판매활동 기간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사이클 시드니의 경우는 4월 1.3%의 상승을, 지난 3개월간 3%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년간은 10.7% 감소한 수치입니다. 멜번의 경우는 4월 0.1%의 상승을, 지난 3개월간 0.3%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년간 8.9% 감소한 수치입니다. 브리즈번 경우는 4월 0.3%의 상승을, 지난 3개월간 0.1%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년간 9.8%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들레이드 경우는 4월 0.2% 상승을, 지난 3개월간 0.1%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퍼스의 경우는 4월 0.6%의 상승을, 지난 3개월간 1%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호바트의 경우는 4월 0%의 상승을, 지난 3개월간 2.4%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캔버라의 경우는 4월 0%의 상승을, 지난 3개월간 1%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호주 리지널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판매 비율은 호주 전체 부동산 판매의 37%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3개월간 판매량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9월까지 3개월 동안 최고치인 42.3%에서는 하락한 수치이지만, 10년 평균인 35.3%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가치의 연간 증가율은 지난달에 10.1%로 꾸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전국 캐피탈시티 수도의 임대료 가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11.7% 증가했으며, 이는 기록상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입니다. 총 렌트 수익률은 한달 동안 3.9%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수익률은 2022년 같은 기간 3.2%에서 상승했습니다. 4월 총 임대료 수익률은 높은 지역들이 자원 기반 부동산 시장인 다윈, 노던 테리토리,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 대출은 2023년 3월까지 12.3% 상승하였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 대출은 전체 시장에서 24.7%를 차지했고, 온오큐파이어 즉 자가 부동산 구매자의 10년 평균인 23.7%를 상회하는 비율입니다. 이러한 첫 주택 구매자들의 움직임은 호주 부동산 시장의 최저점 신호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호주 RBA는 2023년 5월 3.85%로 현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RBA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나갔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번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 높은 인건비 및 낮은 생산성 속에서의 성장, 세계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RBA 이사회는 특히 임금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임금은 증가했으나 노동력이 제한적이고 실업률은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중순까지 점진적으로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BA는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되돌리려면 인플레이션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급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렌트 대란과 최근 연속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주 부동산은 낮은 공급으로 인한 높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3개월 연속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호주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고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